볼게요. 오늘 이게 끝나고 머릿속에 땡큐 포 동사 ing는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자, 베스트 프렌드 갑니다. 아, 일단 전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S에 집착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어에도 집착하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베스트에서 알수 있는 거 형용사의 3단 변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베스트의 원급은 좋은 하는 good, 비교급은 better, 더 좋은 하는 거, 그리고 최상급이 best, 최고의 친구. 이게 옛날에는 지금 이게 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영어에서 best friend라는 표현은 없었거든? 원래 영어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close friend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close를 형용사로 가서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써서, My closest friend, 나랑 제일 가까운 친구, 나랑 가장 붙어있는 친구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베프를 썼거든? Best friend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요새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인지 얘네들도 이거 괜찮은데 했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어. 오케이? 자, 최고의 친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러브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사랑은, 입니다. 웨어 세 가지 뜻 갑니다. 보여줘야지 또 나오겠죠? 자, 일단 초등학교 때 배우는 1번, 어디서. 그치?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만나면 꼭 물어보는 거. Where are you from? 할말 없으면 꼭 물어보는 거. Where are you from? 그쵸? 그리고 나서 대답하면 또할 말이 없지. 자, 그 다음 2번이 동사, 하는, 했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다. 그쵸? 여기서 관계사에서 지금 여기도 where이 있죠? 동사하는, 했던.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어디서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곳, 동사하는 장소. 그러면 얘는 몇 번이에요? 여기서 where은? 몇 번? 어디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해도 되고, 더 좋은 건 가로있던 거, 이것이 시작된 장소, 이것이 시작된 곳,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랑이 바로 이것이 시작된 장소야.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베스트 프렌드니까 뭐 어떤 되게 좋은 일이라던가 우리의 우정이라던가 이런 느낌이겠죠. 오케이?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사랑이야. Think. 감사를 합니다, 너한테. I thank예요. 여기 I가 숨어 있는 걸로 가면 돼.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거. 근데 보통 이제 thank you라는 표현 자체를 너무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기 때문에 굳이 I 안 써요. 오케이? 나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바로 붙죠. 을을에게 하면 목적어 되니까요. 그 다음, to는 화살표 이렇게 방향성이니까 필요 없고요. for의 세 가지 뜻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일단 기억나는 거? for. 뭐뭐를 위해가 제일 기억이 나고요. 2번이 for 2 hours. 2시간 동안. 3번 기억하세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This is for you. 만약에 웃으면서 말하면 몇 번이야? 1번이야. This is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선물을 준비했어. 이거 할 때. 만약에 미친 듯이 화내면서 말하면 3번이야. 잘했어요.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어. This is for you. 너 때문이잖아. 이런 거. 아, 니가 까불어갖고 이거 깨졌잖아, 이러는 거. 여기. 그럼 지금 여기서는 솔직히 1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같은 4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얘가 뭐라는 거?
전치사라는 거. 전치사는 뭐라 그랬지? 동사? 아, 동사랜다.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제발 말해줘.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 즉, 전치사 앞에서 끊고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해석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허락한다에 전치사는 붙을 수가 없다. 그럼 두 가지가 돼. 허락하는 것. 허락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 허락하는 것을 위해 내가 감사를 표현해. 괜찮죠? 근데 to는 안 되고 ing만 된대. 이걸 잘 봐야 돼요. to는 안 되고 ing가 된대. 애초에 to랑 ing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느 부분이지? 요 부분이지. to 1번도 동사하는 것. ing 1번도 동사하는 것.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얘는 동명사. 동사를 가지고 명사처럼 썼어요. 이러잖아. 그럼 사실은 얘도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얘도 명사라는 거고 얘도 명사라는 얘긴데 지금 for 다음에 to는 안 되고 뭐만 된대? ing만 된대. 이유가 뭘까요? 동사한 것에 대해서 동사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느껴. 그치? 감사해. 고마워. 했을 때 to는 안 되고 ing가 되는 이유. 핵심 이렇게 찾으면 돼. to는 얘들아 전치사일 수도 있고 to 부정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전치사에 to가 또 붙으면 전치사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있는데 여기 to를 쓰면 이게 to 부정사로 쓰여서 명사를 만든 건지 아니면 전치사를 또 쓴 건지 되게 헷갈려. 그리고 보기에도 여기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 전치사 뒤는 요걸로 통일을 하자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필요하다.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사로 명사를 쓰려면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로 쓴다? 동명사 ing로 쓴다. 그 이유는 to 자체가 전치사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thank you for 동사 ing 이걸 하나의 통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자,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허락해 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나를 안으려 들여보내는 거. 이게 만약에 무슨 얘들아 물리적으로 정말 집 같은 게 있으면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 물리적인 게 없죠. 그럼 이건 나를 네 안으로 들여보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해부 공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해부 공부. 해부의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번. 쉬운 걸로 하자. 2번. 3번. 잉글리쉬 홈워크 4번.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해부의 뜻. 여기서의 핵심은요 해부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명사가 나왔을 때. 그럼 명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해부는요? 해부에서 끊으면 돼요? 안 돼?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부 PP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금까지 동사했다. 나는 지금까지 알았어 글을. 안 지 뭐 몇십 년 됐어 이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되지. 나는 가진다. 나는 가진다. 동사는
거실. 우리가 배운 걸로 가면 이거죠. 근데 배운 게 너희들 지금 기억 안 나지만 하나 더 있어. have to가 must라고 배워요,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 그쵸? 그래서 요거 자체를 have to 자체를 그냥 must로 가서 must do로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왜 have to가 must가 됐냐면 지금 have 가져야만 한다. to랑 doing이랑의 차이가 to도는 아직 안한 거, 그치? 아직 안한 거, 앞으로 해야 할 것. 새 느낌에 강하고요, 그쵸? ing는 하고 있는 것, 이미 한 것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지. 그러면 나는 가져야만 해. 앞으로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 아, 나 영어 숙제를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해. 즉, 영어 숙제 해야만 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맨날 나오는 SV, SV죠. 여기서 V는 얘들아, V 비슷한 거 동사 원형 들어갈 수도 있고, to 들어갈 수도 있고, ing 들어갈 수도 있고, PP 들어갈 수도 있어. PP 핵심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는 가진다가 아니라 뭐야? 나는 시킨다. 사역동사라고 너희들이 하는 거. 나는 시킨다. 뭐가? 나의 자동차 가. 어떻게 되는 거? 고쳐 지도록. 여기서 가진다라기보단 이거는 시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make have를 뭐라 그래요? 사역동사. 이렇게 have는 너희들이 have에서 당장 끊고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얘들아 25%야. 이해되지? have는 뒤에 무엇이 오느냐를 잘 봐야 돼. 그냥 명사 오고 끝났느냐? 아니면 PP가 오느냐? 아니면 to do, to 부정사가 오느냐?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 표현이 한번더 있느냐? 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have에서 끊으면 돼, 안 돼? have에서 이제 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 더 갈게. have 뒤에 never은 어차피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have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지? PP가 하나 더 있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2번으로 가서 지금까지. 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여기 하나가 더 나와. 배운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는 아까 방금 2번에서 해석한 거였죠. 여기 하나가 더 나와. 뒤에 뭐가 돼? 여기 또 have가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 to 부정사 있죠. 그럼 이거 3번 뜻 나오지. 나는 지금까지 가져야만 했어. 앞으로 꾸미고 가장하고 척하는 것을. 근데 내버리니까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질 필요가 없었어. 뭐 하는 것을? 꾸미거나 가장하거나 척하는 것을. 이랬어? have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해결이 되죠.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질 필요가 없었어. 뭐 하는 것을? 꾸미거나 가장하거나 척하거나 그치? 거짓말하는 것을. 이게 다뭐네 덕분이야 나오겠지. 오케이? 나는 또 지금까지 항상 또 PP까지 가야겠죠. 알아왔어. 자, who도 아까 where도 세 가지 뜻 있었죠. 그럼 who도 세 가지 뜻 있겠네. 그쵸? 누구 하는 했던 누가 동사 하는지 동사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who는 무슨 뜻이에요? 몇 번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항상 알고 있었어. 누구니? 이거야. Who am I? 하면 1번 맞아. 내가 누구니? 이거야. Who am I? 내가 누구야? 이러는 거야. 누구? 이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난 지금까지 항상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알아. 현재 알아. 그냥 현재형 썼으니까 알고 있어. 동사라는 것을 되면 무조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사라는 거, 나의 삶이 이다라는 거. 또한번더 나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갈게요. 왜냐하면 주어동사, 왜냐하면 주어동사, 왜냐하면 주어동사. 동사하기 때문에 접속사고요. 그 다음, because of, owing to, due to는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명사 때문에, 명사 때문에, 명사 때문에, 전치사.
3개 세트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be 동사가 있잖아. 네가 이기 때문에, 그쵸? 네가 이기 때문에 하니까 요거 세 가지로 갑니다. Because, ever since. You're a part. 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위에서, 그쵸? 난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살아왔고, 꾸미거나 가장할 필요도 없었고,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누가 없었다면? 네가 없었다면. By my side. 내 옆에 네가 없었다면. 다시 갑니다. It was made by my mom. 우리 엄마의 의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 By my side. 누구누구? 뭐뭐? 옆에. 그 다음에 by bus.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거를 타고라는 표현. 그럼 이건 몇 번? 2번, 그쵸? 내 옆에 네가 없었다면, 나의 옆에 네가 없었다면 또한번 나왔어요. 동사라는 것을 대면 생략하는. 동사라는 것을, 자, will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would를 쓴 거는요, 가정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가정법으로 가면 가정법 설명이 드릴 게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좀 편하게 갈게요. 나는 아마도 그랬을 거야. 이런 거. 나는 아마도 지금 다른 상태가 되었을 거야.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이런 거지. 내 옆에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다시 한번. Thank you. 고마워. 뭐에 대해서 고마워? 뭐에 대해서 고마워? 뭐에 대해서 고마워? 이거 다 명사 찾아야 돼. 뭐 고마워? 모든 것이 고마워. 명사 찾아야 돼. Giving up 안한 것이 고마워. 명사 찾아야 돼. Holding 한 것이 고마워. 오케이? 자,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 너의 Truth는 진실이고요. Trust는 믿음이죠. 너의 믿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여기서 to 안 돼, 얘들아. to랑 for는 전치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ing로 동명사.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 얘들아, give up이 왜 포기하다예요? 위로주다 아니고 왜 포기하다예요? 이거지. 이거 손이라고 가봐. 손든 거거든? 이거 뭐냐면, 만약에 내 손에 숙제가 있었어. 딴 사람한테 give, 준 다음에 내 손을 드는 거야. 그럼 나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못 하겠다는 얘기야? 나 이거 못 하겠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give up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give, 주고, up, 손을 든 거야. 손 들었다라는 표현을 안 한다라는 표현 하잖아, 우리나라도. 그쵸. 그래서 지금 기부업이 포기하다가 됐어. 자, 그리고 얘들아, 투부정사든 ing든 부정할 때 낫은 무조건 앞에 들어갑니다. 요 순서도 기억하세요. 자,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항상, 다시 한번 PP까지 가야지. 알고 있었어. 여기, 그 네이버에서 아이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했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유더라고. 자, 그럼 이것도 where 몇 번이에요? 그렇죠.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항상 알아왔어. 항상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어라는 건 내가 항상 네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이런 표현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는 느낍니다. 계속 나와요. 동사라는 거. 슬. 이거 왓이 안 된다는 건 뭐라고 얘들아? 무언 뭐뭐 하는지가 안 되는 부분이다. 즉, 더 어렵게 말하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나의 삶이 더 나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이거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말고. So is the world. 에서 so is the world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했는데 이거 우리 했는데 I love you 나너 사랑해
I'm hungry. 나 배고파. 저번에 했던 그대로 예문할게요.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나도! 미투하지 말고. 아이고. 자, 그거부터 그럼 해보자. 나도 한다. 그렇게죠. 됐어? 그럼 이거 나 배고파. 그럼 뭐야? 나도 이거 나도 그렇다가 되지. 나할수 있어. 그럼 이것도 나도 할수 있어. 그렇게 수가 그렇게잖아. 일단 대동사부터 보면 이거. 대동사부터 보면 지금 여기서 야 이렇게 받은 거죠. 일반 동사 받으면 대동사로 대신해서 받으면 동사를 대신하는 말 기억나지? 동사를 대신하는 말 일반 동사 받는 거세 가지 두나 does나 did 그래서 받았어. 나도 그래. 자, 비동사는 당연히 비동사로 받습니다. 나도 그래. 조동사 그냥 조동사로 받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이거 틀렸어.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So do I.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So am I.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So can I. 자, 대동사가 영어에서 발달한 이유가 저번에 뭐라 그랬지?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선생님. 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다? 라고 했을 때, 자, 영어는 뭐에 집착한다? 다시 한번. 순서에 집착한다. 영어가 순서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영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동의를 먼저 하는 그렇다니까를 먼저 말하고 싶은 거야. So, 그렇다니까. So를 먼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니까, 나도. 이렇게. 나도 그래. 이게 아니라, 그렇다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상태라니까, 나도. 이해돼?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에, 요세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순서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걸 어렵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다? 도치라고 얘기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동사부터 지금 도치까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갑니다. 그렇더라니까 이러는 거야. 모두 전 세계도 우리가 사는 여기서 덜을 쓴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표현이었다. 전 세계도 그렇더라니까. 지금 이주로 받았지? 뭘 받은 거야? 비동사 뭐 받았어? 그럼 위에서 is better 받은 거야. 그치? 자, 나는 느껴 내 라이프가 better한 상태가 됐다는 거. 그렇더라니까, 모두 전 세계도. 내 라이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렇더라니까, is better이더라니까, 이런 거야. 그거 받은 거예요. 오케이. 자,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가요. what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것, 세계 말도 안 돼.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인 살릴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계. 오케이? 자, 아까는 I 땡크였죠. 땡큐였죠. 근데 여긴 이미 동사가 있어. am이라는. 그럼 동사 선택하면 안 되지. 형용사 선택했어. 감사함이 가득 찬 상태야라는 거야. 나 완전 감사해. 즉 감사함이 완전 full, 가득 찬 상태야. 뭐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그럼 어떤 나오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이다. 관계사.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썼던 시간들. 이거거든? 내가 썼던 시간. 근대로 갈게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썼잖아. 되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썼잖아. 되네? 그럼 위치랑 됐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붙인 거야. 그리고 거슬이 생략되는 것처럼 그 시간을이라고 되는 애도 생략이 가능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썼던 시간, 내가 얘들아 지금 과거에 써왔던 시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과거에 써요. 누구랑? 내 베스트 프렌드, 즉 너와 이런 느낌이겠지. 자, 계속 들을게 감사해요. 미친 듯이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콜링 해준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워킹, 웨이킹 해준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브레이킹 해준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ing는 지금 다 1번 동명사 전치사랑 연결하려니까 붙은 아이디어. 그리고 픽 업 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명사는 항상 요 사이에 들어가요. Pick me up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call me out, waking me up, break it down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call out이야. 나를 call out, 나를 바깥으로 불러내줬대. 이거 뭐야? 야, 놀자 이거지. 내가 뭐 혼자서 애들아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혼자서 있는 시간에도 그쵸? 나를 바깥으로 불러내줬어. 같이 놀자고? 고마워. 두 번째, 깨우다. 웨이크업이 있고요. 깨다, 겟업이 있죠. 무슨 차이? 내가 일어나는 거야?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웨이크업이라는 표현 써요? 웨이크업이라는 표현 써요? 아침에, 그러니까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땐 보통 무슨 표현을 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I got up this morning 이러죠. Wake up도 괜찮기는 한데 get up을 훨씬 많이 쓰기는 하거든. Wake up도 괜찮기는 해. 근데 요거 보세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말해줄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수 언니가 잠이 들었어. 그럼 선생님이 get up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은선이가 멍 때렸어. 그럼 이럴 땐 뭐야? Wake up이에요. 무슨 차이일까? 의지. 이건 정신이고, 이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는 정신을 업 올리는 거야. 이거는 잠든 몸을 올리는 거야. 보통 잠들었을 때는 엎드려 있거나 눕거나 몸이 뉘어져 있잖아. 가로 상태가 되잖아. 그치? 가로 상태에서 업 되잖아요. 그런 건 겟업이에요. 근데 웨이크업은 이 몸의 상태랑 상관없이 정신이야. 정신 차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라고 할땐 겟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웨이크업 해야 돼. 여기 봐, 정신 차려, 집중 이런 거할 때는 웨이크업이야, 그래서. 스탠드업은 뭐예요? 스탠드업은 뭐예요? 이게 뭐지? 싫어! 이러지 마. 스탠드업은 뭐지? 진짜 말 그대로 몸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스탠드업. 진짜 일어나다예요. 겟업하고 약간 비슷한데, 겟업은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고, 스탠드업은 앉아있다 일어나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에서 내 잠을 깨워줘서 고마워가 아니야. 날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브레이크 다운이죠. 브레이크가 무슨 뜻이에요? 부수다. 자, 근데 하나만 뒤에 더 기억하세요. 흩어지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브레이크.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연결해서 너희들을 예문하면 My fever breaks. 해도 돼. My fever breaks up. 이거 뭐예요? 열이? 열이 없어졌어. 우리 열이 내렸어라고 표현을 하지. 열이 없어졌어라는 표현. 오케이? 흩어지다라는 표현 기억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이런 거할 때도 break라는 표현을 써요. 구름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구름이 다 없어졌어 이런 거할 때도 break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break down이라는 표현이 왜 부수다가 되냐면 핸드폰을 선생님이 다운 떨어뜨리죠.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핸드폰이 부서지면서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흩어져. 조각조각 이렇게 흩어져.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breakdown이라는 표현이 흩어지다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부서지다, 고장나다까지 나와요. breakdown이.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흩어지면 고장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break라는 표현, 흩어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thank you for breaking it down. 그것을 흐트러뜨려줘서, 그치? 그것을 없애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 여기서 조금 너희들 가면 이 그것이라는 게 뭐 나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친구끼리 사귀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스브레이커라고도 표현하지. 아이스브레이커 혹시 알아요? 그게 왜? 그게 그거 그 아이스브레이커스라는 그 뭐지? 캔디 같은 거죠. 그게 캔디 같은 건데 그게 CF에서 뭘 했냐면 남자랑 여자랑 처음 만나가지고 택시를 타나 아무튼 그러는데 둘이 이제 어떻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냄새 날까봐 먼저 먹어. 먹고선 이렇게 말을 시작해. 입에서 냄새 날까봐.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크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둘이 만났는데 안 친해. 어색하잖아. 그럼 이 사이에 아이스가 있는 거야. 얼음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깨부수는 말. 이해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 어디서 오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아이스브레이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있은 얘네들이 친구인 상태에서 뭐 힘든 일을 그쵸? 다 깨부수고 없애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네가 나한테 다가와줘서 그쵸? 그거를 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어색한 아이스를 브레이킹 다운 다 없애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 잇을 이렇게 받을 만한 게 없거든.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건 사실은 call out, waking up, 그쵸? breaking down 이라는 표현을 좀 라임을 맞추고 싶어서 넣은 건데 해석에 따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또 한 번 뭐에 대해서 고마워?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이게 만약에 남자, 여자 사귀는 상황이었으면 Thank you for choosing us 라는 표현 자체가 나랑 사귀어줘서 고마워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이건 us가 지금 뭐예요? 친구니까 나랑 친구 먹어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이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또 한 번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 다시 갑니다. 어떤 모든 것?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있잖아, about, 대해서.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거든, 얘들아? 되게 어려워 보이는 단어도 하나도 없거든? Thank you for all your about.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어. 문제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 all만 살리면 너의 모든 게 다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지? 근데 여기서 about을 처리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렇다면 about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전체사는 그림처럼 기억하면 좋아요. 기억나죠? about 하면 이런 그림을 기억하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너희들 기본적으로 about을 외우는 건 뭐뭐에 대해서잖아. 그쵸? 그럼 여기 주변에. 걔랑 관련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너와 관련된 모든.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 여기서 하나 더 너희들한테 가면 얘들아 It's about 2 kilometers 했어. 야 그것은 2km 주변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즘 약 대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About은 뭐 주변에 이런 느낌. 요 그림 기억하세요. 그치? 주변에 이런 느낌이야. 그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그러니까 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 이러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고마워. 뭐한 거? 들어올려 준 거. 나를 위로 들어올려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나를 위로 들어 올려줬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다 찾아보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해석한 게 많더라고. 나를 올려줘서 고마워 하고 끝나는 게 되게 많더라고.
나를 위로 들어 올려줬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우울해 있다가 밝은 곳으로 꺼내주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 구원. 나를 구원해.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들어 올려주었어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 You raise me up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또? 다 괜찮아. 아, 저번에 했던 거 얘들아, at my worst에서 I put you first 그거 기억나요? 나는 너를 제일 처음으로 놨어 라는 표현,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를 들어 올려줬잖아. 나를 너보다 위로 올려줬잖아.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내 자존감을 높여줘서 고마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준 거 고마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쨌든 좋은 표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또 고마워. 뭐 해준 것이 고마워? 나를 그라운드 된 상태로 유지시켜준 거 고마워. 자, 우리 케이빈 기억나죠? 케이브는 동굴이었어. 동굴에 ing 붙으니까 뭔가 동굴 파고 들어가다, 그쵸? 무너지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그라운드는 뭐예요? 명사로? 땅이죠. 그럼 땅과 관련된 어떤 단어겠네? Thank you for keeping me grounded. 내가 서 있게 해줘서. 잘했어. 내가 땅에 뿌리 박힌 상태로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내가 땅에 뿌리 박힌 상태로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약간 느낌이 반대가 되는데 둘 다 좋은 말이지. 응, 나를 막 위로 하늘 위로 막 들어 올려줘서 고마워. 반대로 나를 땅에 굳건하게 발붙이게 해줄 수 있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네 덕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 이런 느낌이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리고 얘들아, 그거랑 과외로 얘들아 요 표현 기억하세요. You are grounde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 외출 금지야 라는 표현이야. 너 지금 우리 집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돼 이러는 거야. 꼼짝도 하지 마 이런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for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쵸? 존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여기에 지금. 그래서 내 삶이 더 나은 상태가 되었어. 왜냐하면 네가 있어 주었기 때문에.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나는 알아. 네가 없다면, 내 옆에 네가 없다면 동사라는 거. 나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나는 느껴, 또 데스머 있죠?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갑니다. 그렇더라고, 전 세계도. 여기서 is 뭐 받은 거라고요? 대동사? is better에서 is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여기 that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다시 I thank가 아니에요. 나는 감사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어떤 시간들? 내가 썼던 시간들. 또 났어.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썼잖아. 나의 best friend와. 네가 내 best friend야. 오케이.